예,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아주 적절한 때에 잘 나와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요. 아, 시장에서는 대개는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많이 바뀔 것이다. 정확히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시각에 대해서 뭐 끄덕끄덕 할 만합니까? 아니면 뭐 좀 다르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장사꾼이 비즈니스 하는 것하고 정치꾼이 비즈니스 하는 것은 이게 스타일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처럼 기업 CEO 출신 40년 한 사람하고 정치만 40년 한 사람은 접근 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아마 그 중국에 대한 목표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예. 특히나 이제 접근의 방법은 아마 지금 우리가 봤던 것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접근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때는 이제 실물을 가지고서 그 압박을 많이 한 거죠. 네. 근데 효과가 없었다는 게 이제 그 미국이 뭐 크게 거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그 방법을 쓸 것이냐? 그래서 정치인 바이든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애초부터 아마 이게 그 무역에서 이제 기술까지 왔지만 새로운 정부는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금융을 먼저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봐요. 금융.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실물, 기술, 금융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월등히 압도적으로 이 파워풀한 것은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걸 쓰질 않았는데, 그래서 그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미국의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스폰해 준 사람이 이게 부합하는 제 정책을. 그래서 최근 4년 동안에 그 실리콘밸리에 도움이 되는 큰 정책이 나온 적이 없어요.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렇죠. 그래서 자가 발전해서 오른 거지 트럼프가 도와줘서 올라간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정부의 정책이 결국은 이제 지지자들의 그 서포터 관계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는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가 예, 강력한 스폰서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중국 대리도 방향은 트럼프 때하고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 대한 목표는 중국이 1등 국가 위협하는 것을 뿌리채 뽑아버리자, 못 올라오게. 이제 그게 트럼프 때 목표였을 것 같은데 바이든도 목표는 같겠죠? 선 바이든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여 놓을래 아니래 아니면 반 죽여 놓을래에 이제 이 급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놓고 보면 지도자의 그 성격을 봐야 되는데, 기업은 올라 낮은 게임을 하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게임이고, 이제 정치를 하는 쪽은 이것이 살려 놓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다고 하면 죽여 없애기보다는 이제 힘을 못 쓰게끔 내버려 두는 것. 이제 이것도 전략이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보여진 것은 이제 그 에너미다. 네. 적이라고 이제 데피니션을 했고. 근데 바이든의 경우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not enemy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에너미는 분명히 죽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not enemy는 죽여야 되냐 아니면 말아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이 엣지 있는 거죠. 적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그냥 같이 공존하면서 갈 거다. 제가 볼 때는 그 강력한 힘 빼기. 그래서 죽여 없애는 방향은 상대의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네. 트럼프가 실패한 이유는 이제 상대를 죽여 없애기 위한 방향으로 진도를 나갔다가 상대의 저항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이제 셌던 거죠. 예.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공존을 얘기하지만 이제 안으로는 단계적으로 그 팔 하나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고 이런 식의 전략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는 화웨이라고 하는 상징물, 즉 중국의 IT 기술 중에 특히 이제 통신 서비스가 전 세계의 통신망을 감청할 수도 있을 거고,
그로 인한 5G 시대에서 주도권을 그들이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는 막아야 되겠다가 트럼프 정책의 넘버원이었는데 그 부분도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 누가 더 고수냐를 봐야 되는데 그 실리콘밸리였다고 하면 네. 통신 서비스를 하는 장비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근육을 건드릴 때 세포를 건드릴 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근육이죠. 그런데 근육 안에 들어가 있는 통신 장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반도체인데 예. 트럼프는 이게 근육을 건드렸지 반도체는 건드린 척하다가 이제 스톱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실리콘밸리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웨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손을 못쓰게 손발을 묶어놓는 정도인데 그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이제 세포를 다 뽑아버리는 이게 정말 무섭죠.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관한 전략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고 중국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이제 상태죠. 그런데 그것은 이 공화당의 실력이나 전략하고 실리콘밸리하고 이제 금융이 같이 있는 민주당의 전략은 제가 볼 때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필드에 있는 선수를 집어넣으면 상대를 이걸 정확하게 찌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책상 앞에만 있거나 주변에만 있었으면은 정답을 못 찾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화당 정부에서 그 IT에 관련되는 첨단 산업에 관련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 이제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거 아닌가. 예. 그래서 통신 장비가 아니라 이것은 반도체를 빼버리면 뭐 핸드폰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반도체 통조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안에 뜨고 네. 뜨다 보면은 아까 방금 얘기하신 그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PCB 판에다가 시퍼런 반도체가 뽑아놓은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뽑아버리면 이건 뭐냐? 예. 그냥 플라스틱하고 액정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근본적으로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십니다. 근본적인 차이라면 조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중요한 부분인 듯한데 반도체를 공격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금융의 우선순위가 더 빠를 것 같고 금융? 이제 반도체나 예. 이런 쪽의 경우는 이미 공격을 해놨기 때문에 예.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내가 꽂은 칼이 아니고 상대가 꽂은 칼을 통해서 이 상대를 길들이는 데 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반도체가 뭐 이게 중국의 아킬레스건이고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의 60%에서 90%를 중국이 만들어요. 예. 그렇게 되면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과점하고 있는 미국은 그럼 어떡할래? 거기다 그럼 팔아야죠. 그거가 네.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로비에 약할 수 있다. 로비에.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이제 빵 회사들이 이거 제재하지 말아달라고 그럴 때 이거 이제 웃기는 소리지만 일거에 그냥 잘랐고 또 이제 반도체나 뭐 이런 장비 재료 소재사들이 우리도 피해 받는다. 그리고 통신 이제 셋업체들 예. 중국에서 OEM 하거나 중국에 팔고 있는 회사들이 단체로 항의를 했지만 트럼프는 일거에 거절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공장 빼서 미국으로 와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로비가 안 먹혔는데 이번에 예.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 로비에 약할 수 있다. IT 기업들의 본인들 미국의 지지 기반이니까 오히려 그렇죠. 미국의 국익에 비추면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단기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독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에 충분히 압력을 넣을 만한 이제 파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기술은 그 트럼프가 꽂은 칼을 이제 손잡이를 갖고서 흔드는 정도, 그러니까 조금 뺀다거나 네. 또는 이제 이 가만 가지고 있는 현상을 유지하는 쪽
이런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알겠어요. 금융은 어떻게 좀 건드리면 중국이 피곤하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어떻게 좀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건드린 회사가 보면 소련을 건드렸고 일본을 건드렸죠. 네. 그래서 이유는 딱 하나, 넘버 2였기 때문에. 그래서 넘버 2를 건드려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나라를 없앤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일본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지만 미국 GDP의 40%를 넘어가면 이제 손을 보기 시작을 해서 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갈기갈기 찢어서 한 8%로 만들어서 도저히 미국과 대항할 수 없는 수준을 만들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32%에서 손대기 시작해서 71%까지 미국 GDP에 1995년까지 손을 봐서 이걸 이제 바보 만들어서 지금 25%를 만들었죠. 4분의 1로. 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벌써 71%예요. 그래서 일본의 최대치하고 같이 맞먹는 수준인데 그 미국의 과거 이제 빅데이터 그 이등 주기의 빅데이터를 보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GDP의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미국의 목표죠. 아. 그래서 놓고 보면 이제 중국과 그 트럼프가 제조업을 놓고서 치고받고 싸웠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가장 큰 포션이 아직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것의 비중을 크지 않게 만들어야 이것이 이제 중국이 큰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막을 수 있는 이 가장 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조업에 손을 댔던 거죠. 금융은 그럼 다음 순서와 다음 타겟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놓고 보면 예. 결국은 이것이 멸망이 이게 답이 아니고 대항할 수 없는 정도로 바보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머슴처럼 계속 쓰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답인데. 네. 그러면 거기서 얻어가는 건 뭐냐 그러면. 그 미국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것은 1985년 이후로 일본이 지금까지 누적 무역 흑자가 한 2조 2천억 달러 돼요. 네. 그런데 중국은 거의 5조 6천억 달러가 됩니다. 미국 대비 흑자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다시 회귀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미국의 진짜 관심이죠. 네. 그래서 그것의 방법은 결국은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이 군사력을 무기로 해서 강제로 엔고를 시켰죠. 환율을 50% 절상을 시켜서 그걸 이제 주식시장에 돈을 갖고 들어가서 주식, 채권, 부동산을 올려서 이제 팔아가져 나간 거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제조업에서 돈을 이제 틀어가려고 하면 내놓으라고 하면 이것은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국인의 특성상 이게 체면 한면이 이게 이 손상을 받으면 목숨도 내놓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줄 때 이것이 폼나게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서 돈을 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무역에서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강제로 콩을 사라. 비행기를 사라. 전자제품을 이제 천억 불을 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명문으로 예를 들어서 박는다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국가의 자존심 또 지도자들이 국민한테 보여줘야 되는 이제 위신, 체면, 미엔지라고 그러죠. 여기 치명적인 손상이 가면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쉬운 것은 금융시장을 열게 해서 거기서 캐피탈 게인을 천억을 가져가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가져가죠. 그리고 복잡하게 뭐 협정 맺고 자식할 필요도 전혀 없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의 차이는 아마 월스트리트가 배경에 있는 민주당 정부는 금융의 칼을 먼저 쓰라고 아마 어드바이스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죠. 그리고 아까도 뭐 잠깐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뭐 미국이 구조적인 달러 약세가 되면 아마 전 세계가 다 이제 강세로 가야 되는데 환율이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 투자 이것에 가장 좋은 환경을 제시를 하죠. 지금처럼 뭐 제로 금리에 또는 마이너스 금리 세계 환경에서 환차익에서 5%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전 세계 돈은 다 끌어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그 미국 입장에서는 죽이지 않고서 돈을 털어가는 방법 그리고 이제 상대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서
지도자들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면을 세우면서 이게 협상을 할 수 있는 툴은 무역이 아니라 금융이다. 금융이라 하면 지금 중국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가서 거래하고 돈 잘 빼올 수 있도록 제도 바꿔라 그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외환 관리의 이 경상 항목을 자유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안에서 지금 뭐 MSCI 뭐 지수로 봐도 이게 20%밖에 편입이 안 돼 있지만 예. 외국인의 한도를 이걸 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옵션 시장이 개방이 돼 있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외국 기관들의 경우들은 들어가서 플레이하기가 불편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현물만 갖고서 이제 샀다 팔았다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현선을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선물 옵션 시장, 파생상품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그건 뭐 미국이 세계 최강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랬습니다만은 선물 옵션 시장, 파생상품 시장 개방 초기에 이것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뭐 엄청난 돈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거야 뭐 돈 많은 분이 따는 시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파생상품 시장의 개방이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당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이 T 플러스 제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당일날 우리는 샀다 팔았다 할 수는 좀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외국인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말씀하신 이제 자금의 힘으로 그 캐피탈 게인을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애들,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오픈, 이거를 이제 이 풀게 하면 그것은 뭐 이 미국의 IB는 뭐 하웨이니 뭐니 이것하고 관계없이 네. 뭐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둬도 스스로 돈을 벌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한데, 하나는 그렇게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뭐 몇 퍼센트 이하로 줄어들까요? 이제 하는 거고요. 즉 외국인이 금융시장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과 GDP와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게 미국의 목표가 그럼 과연 될 건가 하는 게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금융시장 개방하라는 요구는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는 많은 그동안 서방 국가들이 해왔는데 중국은 그거 내가 알아서 내 계획대로 할 거야 웃기지 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할 건가? 그 역시 버틸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더 쉽게 버틸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제도 안 바꾸면 그만이니까. 예를 들면 무슨 트럼프의 방식은 관세를 때리네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중국도 아팠지만 이 금융시장 개방은 싫은데 하면 싫을 텐데, 그러면 될 텐데 과연 중국이 그거를 잘 받아들일까? 이제 그게 아니라면 또 무슨 카드를 결국 트럼프식으로 쓰든가 해야 될 텐데 그럼 결국 같은 상황 아닌가? 이제 하는 그런 걱정 혹은 궁금함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GDP를 어떻게 털어가냐는 것은 네. 이제 일본이 좋은 케이스인데 버블을 만들어서 버블을 붕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캐피탈 마켓에서 이제 시장이 개방이 되고 파생상품에서 개방이 되고 부동산 시장이 개방이 되면 예. 이 자금의 자유로운 유입은 결국은 이제 유동성의 유입이 버블을 만들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엔다카가 엔고가 시작이 되면서 예. 이게 환율이 뭐 5년 만에 거의 53%가 절상이 되는데 260엔이 거의 뭐 120엔인가 이렇게 갔으니까요. 엔화가 강세가 되면 그렇죠.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GDP는 훨씬 더 부풀려졌겠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금이 대거 들어가서 주가를 한 6배 정도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걸 꼭지어서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부동산 주가 내려갈 거고. 그렇죠. 부동산, 주식, 채권. 그게 폭락이 결국은 이제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예. 사회 전반에 이제 이 파급 효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이제 자산 가격 하락은 뭐 필연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같이 동반하게 되고 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가계마저도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그 넘버 2를 죽이는 방법은 이 제조를 베이스한 무역으로는 이게 죽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금융에서 버블을 만들어서 이것을 터뜨려서 상대를 이제 잡아뜨리는 것이 네.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GDP를 낮추는 방법은 바로 버블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왜 금융시장을 그 사이에 개방을 안 했냐. 이제 그것은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 내부적으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폐쇄 경제를 가져갔어도 네. 금융을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예, 중국의 시각은 금융의 개방으로 인한 캐피탈 게인을 그 외국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특혜를 준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내부적인 문제가 이제 바뀐 상황은 이것이 은행에 계속 의존하다 보니까 그 debt to GDP 레이셔, 부채 비율이 이게 높아지는데 미국하고 레벨은 같지만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GDP의 160%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그리고 국가 전체로 전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채비를 낮추는 방법은 결국은 이것을 부채를 에쿼티 펀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내부 증시를 개방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증자를 해서 그렇죠. 그 돈으로 받아서 은행 빚 갚는다. 부채비율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 말이겠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내부적인 이제 이유가 하나가 됐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미국이 이미 보여줬지만 아직 반도체를 제재한 건 아니에요. 제재할 수 있다고 이제 하웨이의 경우는 반도체 공급을 제한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SMIC라는 파운더리 회사에 대해서 이 반도체 관련되는 기술 장비 재료 소재를 공급하지 말라고 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두 개 회사만 있냐? 뭐 중국의 통신장비 회사가 ZTE도 예, 있고 화웅도 예. 있고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중국 정부 기업 투자가가 다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그 반도체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이든 통신장비든 자동차든 이것은 이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을 레버리지를 거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로 목을 조르면서 반대급부로 반도체 타임라인을 늦춰주면서 그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 선진국이 3나노, 5나노 레벨의 이제 그 공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중국은 지금 28나노, 14나노 그래서 한 네. 3세대, 4세대 정도의 그 제너레이션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술을 활용을 하는 그 레거시 기술은 이게 주면서 첨단 기술을 막는 이런 전략으로 가되 이것의 반대급부로 금융시장 조금 캐피탈 마켓에 대해서는 이 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중국 당국은 미국이 열라니까 그냥 연다 하고 마음 아픈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건 안 그래도 중국 기업들이 부채가 많으니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 주식 사서 혹은 증자를 해서 기업에 돈 들어오면 부채를 갚을 수 있으니까 좋겠다는 거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그럼 아 지금은 시기상조니까 열기 싫은데 이 친구들 자꾸 열라고 하니까 고민이네요. 아니면 안 그래도 열려고 했는데 뭐 마침 그런 요구를 해주십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둘 다죠. 둘 다인데 지금은 중국은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쿼티 펀딩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국가의 전략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리커상 총리가 그 이제 금융시장을 총괄하면서 과거 같으면 원자보 총리하고 리커상 총리의 차이는 원자보 총리는 이제 금융기관 중에서 은행을 굉장히 중시를 했어요. 예. 그런데 리커상 총리는 이제 중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는 걸 봤더니 아주 재밌는 현상을 본 거죠. 그래서 부채비율이 높다고 하면 부채가 분모에 있고 이 밑에 자본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많은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 부채를 갚으려고 자산을 팔아서 우리 같은 기아나 뭐 대우를 팔아가지고 자산을 매각해서 그 돈 갖고 부채를 갚으라는 것이 예.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후진국에 대한 이 금융위기 구조조정의 해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8년, 2009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한 거냐 봤더니 이 나쁜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결해 놓고 GM, 포드, 크라이슬러, 시티뱅크, 뭐 골드만삭스, 메렌치, 모건스탠리 다 부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것을 봤더니 정부가 공적 자금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이제 회사 정상화시키고 주가 올려가지고 주식 팔아서 유유히 회수를 해서 갔다고요. 그건 예. 뭐냐 그러면 부채 나누기 자본하는 그 부채 비율에 부채를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자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캐피탈 마켓에서
에쿼티 자본을 늘려서 디레이션을 낮춰버린 거죠. 예, 예. 그래서 중국도 이게 기존의 다른 이제 에머징 마켓에서 미국이 레코멘데이션 했던 자산 팔아서 부채를 갚는 이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예. 마찬가지로 에쿼티 펀딩을 통해서 가자. 그렇게 되면 자본시장이 커져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아마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기업 부실이 많다. 우리 같은 대우조선 같은 거. 그래서 이거 부채비를 어떻게 낮추려고 그럴 때 그때 쓴 방법이 바로 그 에쿼티 스왑입니다. 출자전환을 해줘버린 거죠. 네, 1조 그렇죠. 위안을. 예. 그렇게 하면서 부채비를 낮춰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이 배운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에서 배운 자본시장을 활용한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의 방안을 이거를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중국은 슬슬 그런 식으로 시장을 개방할 계획이기도 그렇죠. 했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요구하고 중국도 안 그래도 바라는 거였으면 뭐 그냥 그 부분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물론 중국도 이제 협상 카드로 쓰겠습니다만 큰 무리 없이 진전은 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무리 없이 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이제 우리처럼 100% 개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들어와서 자유롭게. 그러나 예. 미국은 이제 뭐 전 세계 어떤 금융기 어떤 나라의 금융시장에서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이죠.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제 옆집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게 대만처럼 열면은 이거 40년 동안 벌어놨던 거 한 방에 다 나갈 수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단계를 설정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 개방의 단계나 폭 이것에 이제 밀당이 있을 이것이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뭐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저 러시아랑 미국이랑 붙었을 때는 러시아에 뭔가 거품이 터져서 그랬던 거는 아니었죠. 즉 중국이 이제 미국이 중국을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거품을 형성시켜서 이 거품이 꺼지면 중국은 GDP도 쓰러지고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가능했던 게 일본은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라서 내수에서 거품 꺼지면 그게 거의 뭐 오른손잡이가 오른손 오른팔 잃은 거랑 마찬가지여서 충격이 클 텐데 중국은 다행인지 어떤지 아직은 수출 중심인 듯해서 거품이 꺼진 거의 효과가 일본만큼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거품이 꺼지면 미국 경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하고 상황을 그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는 일본만 혼자 거품 생겼다가 꺼지고 그렇게 되는 게 큰 문제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이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예. 그 지금 그 중국의 대외 의존도가 예를 들면 수출이 왜 최근 2년 동안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때렸는데도 중국이 안 죽었냐 그러면 예. 중국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수익까지 합쳐봐야 32%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68%가 이게 내수 중심으로 와 있다는 거고 미국하고의 거래에서 아까 말씀하신 충격은 그 17%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한 16%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토탈리 GDP 한 3.6% 미국으로 수출이 완전히 0이 되더라도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GDP에서 이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0%대로 내려왔고 이것은 이제 지금 일본 수준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1985년에 일본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은 제대로 수출 안 되면 죽는 나라 이렇게 보는데 그건 이미 지나갔다. 중국은 이제 내수 중심 국가로 이것이 완전히 이제 돌아섰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의 그 의존도의 문제는 이것은 뭐 미국하고 중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그 충격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거기서 문제가 되면 맨 먼저 타겟 받을 회사는 애플입니다. 그럼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이패드, 아이팟 뭐 이거를 단 한 개도 미국에서 안 만드는데 거기서 생산 기지가 이제 스톱이 되면 그 문제가 생기고. 예. 그래서 뭐 두 나라의 3의 바운더리는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충격이 중국의 충격으로 가고 중국이 미국 충격 가는 것은 그건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죽이 없애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습처럼 쓸 수 있는 수준까지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그러게요. 이제 그게 전략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의 능력이고 힘이고 이제 과거에 봤던 두 가지 케이스가 바로 이제 그렇게 뭐 네. 일본이 저게 엔다카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했을 때 미국이 망했냐. 뭐 이거 아니고 소련이 붕괴됐다고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이 다쳤냐. 예. 이제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소 소장과 함께 중국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여쭙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아마 더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떨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하지 이 고민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한국을 어떻게 활용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접근을 할지 중국의 속셈을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뭘 팔고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팔고 있었던 것들은 다 이제 중국에 하나둘씩 대체하고 나면 결국은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가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 그건 잠시 후에 광고 하나만 들으시고 다시 이어가면서 여쭙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많이 커 이제 많이 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에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네, 박사님 그동안 중국이 우리하고 지금 사이에서 좀 안 좋았던 게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사스 이슈 있을 때 우리가 줄 잘못 썼다고 이제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혼자 양쪽이 각각 싸우니까 뭐 한국을 특별하게 활용할 여지도 없었으니까 그냥 내버려둔 것 같고 바이든 시대가 오면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좀 어떻게 달라질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사드 이후에 그 양박으로 터진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되게 되면 바이든이 네. 이제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이제 미국의 손해되는 관세 부과는 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잡제품들 뭐 이제 일상용품들의 경우는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은 뭐 규제니 뭐니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제 중간제 수출이 늘면서 우리도 같이 좋아지는 그 이펙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중국산 물건이 미국으로 좀 더 갈 것이다 그렇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지금 바이든 때하고 트럼프 때하고 다른 점은 반도체예요. 예. 그래서 미국은 뭐 어떤 경우에도 반도체를 이것을 이제 미국산 반도체에 이 중국 진입을 이걸 막으려고 할 건데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것이 꽃놀이 패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을 조이는 관계도 될 수 있지만 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고 그 아이템 자체가 전 세계 마켓의 75%를 갖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목을 조른다고 해서 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꽃놀이 패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또는 반도체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밸류가 이게 트럼프 시대하고 바이든 때하고 차원이 달라진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이 완전히 차단이 되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 예. 중에서 지리적으로나 기술력으로나 뭐 상품력으로나 이제 그 굉장히 좋은 파트너이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반자 수준 나라가 바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한국의 반도체 관련되는 장비 재료 기술
이것을 협력을 하든지 조인트 벤처를 하든지 모든 옵션을 다 열어놓고 한국한테 오퍼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전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들의 니즈가 강해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 전 세계 마켓셰어를 60% 70% 가져가는 기업은요. 예. 그게 어떤 나라든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반도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노광기 같은 경우도 ASML 같은 경우가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거기 신경 안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갑 같은 을 이제 그게 바로 마켓셰어인데 지금 한국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자리를 이제 우리가 너무 낮게 평가해서 그렇지 그 자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의 밸류가 미중이 싸우면서 우리 밸류를 이제 높여주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레버리지 거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이나 기업들 또 이제 국가가 잘 생각해야 될 문제고. 그러게요. 그런다고 중국이 반도체를 더 많이 사가줄 거다. 수요보다 더 많이. 그거는 우스운 일이고. 그렇다고 기술 이전을 좀 해달라고 할 거다라고 하면 그건 미국 눈치도 보이지만 우리 상황에서도 쉽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기술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미국 거였고 또 그게 일본 거였고 예. 우리 쪽으로 온 거죠. 그래서 기술은 움직이는 것이지 그걸 영원히 키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것을 늦추는 걸 얼마나 맥스로 늦추고 이제 늦추기 전에 얼마나 비싼 값에 파냐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 많은 이제 제조 전통 제조업들 중국 가서 이제 망해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놓고 보면 그것이 우리도 예전에 그럼 생각을 해보면 마산 수출자이죠, 구미 수출자이죠, 부천구로의 수많은 수출자이죠. 여기 전 세계 기업 다 들어왔는데 그 기업이 지금까지 있냐. 결국은 경쟁이 떨어지면 7부 능선, 8부 능선에서 팔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걸 9부 능선 끝까지 들고 들어가면 그건 문 닫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이나 유럽이 M&A에 강한 게 바로 7부 능선, 8부 능선에 팔아서 그 자금을 갖고 넥스트 스테이지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반도체 관련되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 숨통이 좀 트이는 것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세계 최대의 장비 재료 소재 시장인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세대, 3세대 정도 뒤진 장비 국가 안위의 첨단 산업에 그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들은 아마 바이든 정부에서는 제가 볼 땐 제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한국도 거기에 준하는 아이템들은 이게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알기 때문에 미국 것을 선택할래 한국을 선택할래 그럴 때 제가 또 한국을 선택할 것 같아요. 다루기도 쉽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것이 미국보다는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반도체를 살 때 그렇죠. 반도체 관련되는 장비나 재료나 소재를 살 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막혀 있습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나 소재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 얼마 전에 예. 그 SMIC에 대해서 그 반도체 장비를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를 팔지 말라는 권고가 나왔다는 거 상무부가. 예. 근데 그게 미국 상무부의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돼 있지 않고 그게 픽스가 사실 안 된 거죠. 안 된 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심을 하고 있을 뿐이지 금지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낙선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이 다시 이제 액션을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예.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재미난 것은 아마 최근에 중국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보면 그 전 세계 최고의 노광기를 만드는 스캐너를 만드는 ASML이 예. 그 상해 수입 박람회를 며칠 전 했는데 거기서 법령이 허용하는 한에서 이 중국의 노광기를 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주겠다.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뭐 장비 재료 소재 회사들이 다 이제 속도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예. 이제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 최첨단 장비 이것이 군사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용되지 않는 2세대, 3세대의 레거시 기술은 이것은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국의 IT 업체들을 때릴 때 반도체 전문가들은 우리 반도체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쭤봤더니
단기로는 나쁘고 왜냐하면 당장 거기를 못 파니까 장기로는 좋다. 중국이 그럼 늦어질 테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단기로는 오히려 이제 더 사갈 그렇죠. 수 있고 좋으나 장기로 보면 중국의 추격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으니 그건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다 그 말씀이에요. 시진핑 한국에 오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근데 이제 시기상으로나 뭐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12월이 코앞이고 지금 중국은 이제 12월 달에 내년 양회를 준비하는 많은 회의가 순서대로 잡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정상으로는 오기가 어려울 시간 없다. 그럼 시진핑이 안 오더라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무형의 여러 가지 압박 지난번 그 사드 사태 이후에 지속하고 있던 그런 것들은 좀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제 큰 그 의미를 사실은 우리가 부여하기가 어려운데 그 지금 우리가 이제 한한령 때문에 뭐 이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여행객 관광객들의 그 제한이 이게 이제 우리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지금 그것은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도 관광객이 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지금 그게 설사 풀렸다고 하더라도 와서 이제 2주 격리하고 3주 관찰하고 3주를 이제 어떻게 꼼짝 못 하는데 3박 예. 4일 하려고 왔다 갔다가 구조적으로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풀린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이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쇼핑이나 구매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이 한국 화장품을 와서 때로 바리바리 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변화는 다 온라인으로 사잖아요. 직구, 예. 해외 직구를. 예.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데 굳이 뭐 거기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런 이제 그 한국에 대한 한류에 대한 제한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중국에 그럼 이제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에 네. 한국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하고 브랜딩하고 이거를 잘할 수 있냐는 것에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시각으로 봤던 이제 그 정부가 제한하는 또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중국에 1년에 뭐 1200억 불, 1300억 불의 이제 그 제품을 수출하는데 우리 화장품 다 해서 몇억 불을 수출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한류 그러지만 드라마 무슨 뭐 가요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그게 100억 불을 수출할까요? 1000억 불을 수출할까요? 절대 마음 들어보면 사실은 그것은 이제 개별 기업들, 상장회사들의 입장에서 놓고 네, 보면 굉장히 예. 큰 시장이지만 한국 전체의 대중국 수출로 보면 지금까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그것은 절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중국 관광객 안 왔을 때는 400만 명 안 왔을 때는 어떻게 살았냐? 그 뭐 죽은 거냐?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 뭐 이런 거 그럼 해외로 수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 거냐?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한류에 관한 것들이 약간 이제 과장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너무 크게 평가했던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어요. 물론 그 특정한 산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크게 충격을 받지만 예, 예. 우리 국민의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해서 한국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이제 과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질문도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그쪽 업계 업종에서는 그렇죠. 궁금해하니까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에 판호를 열어주는 거 할 건가? 그건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관계 없는 거니까 중국 당국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뭔가 카드로 바꾸기 전에는 쉽게는 안 풀어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하기야 뭐 저라도 그냥은 안 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런 계기가 언제쯤 될지도 아직은 뭐 중국의 일정상 딱히 안 보인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요. 예. 최근 3년 사이에 지금 이제 중국의 아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회사들이 모든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다 진출해 있어요. 예. 그리고 얘들의 지금 경쟁력이나 파워가 지금 한국의 지금 영향력 보다 낫냐 그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열린다고 하더라도 예. 아마 과거와 같은 이제 한류 붐 그것은 조금 기대하기가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여행객을 푼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중국이 이제 그 해외 여행에서 쓸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이거를 정했다고요. 그래서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에 이제 예를 들면 1,000위안인가 1,600위안인가 그 이상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로 치면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는 관세내고 갖고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호황은 설사 풀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아. 지금의 시대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다 되는 판에 굳이 오프라인에 거기다가 이제 3년 전, 4년 전 스토리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죠.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개선되면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게 좀 늘어날 경우에 우리의 중간재 소재 혹은 우리의 뭔가도 좀 늘어날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어떤 걸까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 뭐 결국은 이제 우리 화학 제품, 뭐 전자 부품 이런 거죠. 과거처럼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컨슈머 제품에서는 미드랜드, 로엔드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아이템이 전 세계가 없죠. 예.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만들고 있는 모든 제품을 거기서 만들죠. 그래서 한국만 우리가 뭐 중국한테 당했다, 미국만 당했다 그게 아니라 월드 팩토리가 그래서 월드 팩토리죠. 그리고 중국도 지금 그것이 로엔드 쪽은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 쪽으로 뺏겨가는 예. 이제 과정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럼 뭐 먹고 살래 이제 그런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한국이 중국의 퍼캐피타 인컴이 만불이에요. 만불이면 두 가지인 것이 소위 말하는 내구소비재하고 브랜드 있는 하이퀄리티의 고퀄의 제품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팔리는데 그쪽으로 이제 안 가고 초코파이, 바나나 우유, 뭐 이제 우리 옷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짜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좋은 예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에 당했다, 뭐 거기서 퇴출됐다고. 그 울 게 아니고 결국은 거기서 나올 때 공장 판돈 반만 남기고 반만 갖고 와라. 그래서 뭘 하냐 그러면 최고의 복수는 연애하다 헤어졌을 때 최고의 복수는 더 잘생긴 사람하고 연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1등하는 기업, 내 업종에서 1등하는 기업을 그 회사 주식을 사놓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르게 생각을 하면 돈을 일하게 하는 것이 우리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미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뭐 일본이 미국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한국에 줬다고 그렇게 징징거리고 애달바하냐 그렇지 않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뭐예요? 삼성전자를 쳐보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56% 나오죠. 아 일본인들이 그거 샀다? 그렇죠.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뭐 거의 외국인들의 뭐 주류인데 그렇게 네. 되면. 삼성이 10조 원을 벌더라도 5조 6천억은 그건 외국인이 가져가는데 외국인은 그럼 뭘 했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죠. 예.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삼성이 그 날방 가서 번 돈을 56% 그냥 가져가죠. 지금 한국도 뭐 중국에서 이제 제조업에서 뭐를 해야 되냐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답을 찾는 것은 중국의 이 퍼캐피타 인컴을 보고서 우리가 버려야 될 기술을 그걸 계속적으로 답을 찾는 것은 넌센스다. 네. 그리고 우리로 놓고 보면 이제는 일본하고 미국이 했듯이 돈을 일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그 돈을 일하는 방법은 좋은 이제 업종하고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왜 인적이 중요하냐 그러면 한국에서 최근 20년 동안에 누가 주식 투자 제일 잘했냐고 그러면 외국인이죠. 그 외국인 중에서 미국인들이 미국 펀드들이 가장 크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인터넷이다, 뭐 이동통신이다, 게임이다. 여기서 이거 메인 주류들은 다 미국인데 미국이 자기가 가졌던 경험을 이것에 결국 금융은 살아온 삶의 흔적 갖고 돈 먹는 비즈니스죠. 그 익스피리언스를 놓고서 놓고 보면 네. 아, 퍼캐피타 인컴 2만 불, 2만 5천 불, 3만 불 때 자기네가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를 보고 거기에 맞는 회사를 먼저 가서 질러놓고 삼성전자 4,800원에 사서 예. 이게 이 100만 원 될 때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기 어떻게 가? 이제 있지만 자기네 산업에 30년을 본 사람들은 이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중국에서 전통 제조업이 퇴출된다고 해서 이게 분노할 건 아니고 우리 과거 30년의 산업화의 과정을 한번 되돌아놓고 보고 중국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고 거기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내에 중국이 가야 되는 방향, 성장하는 산업 거기다가 돈을 묻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여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뭐 금융시장 92년에 개방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당했고 그렇게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익을 줬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반대로 얻어올 수 있는 찬스가 우리한테 온 거죠. 우리 바로 옆집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그 중국의 인더스트리하고 컴퍼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 사가지고 뭐 재벌됐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의도도 마찬가지지만 예. 좋은 종목, 좋은 산업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산업과 기업을 이제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원수 같은 중국과 안 돼서 이 한국이 중국 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공부가 우리 절대적으로 이거죠. 부족해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게 수수료 받는 데에다가 혈안이 되면 안 되고 수수료를 받는 만큼 이 뭐 수수료를 수백억씩 받는다고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한국의 뭐 협회나 이런 데서 그중에서 10%만 떼서 공동으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이다. 거기에 리서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 같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벌어오는 것이 중요하잖아. 너가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할 때도 됐고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만 테슬라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후천강동 종목에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그런 거죠. 그동안은 중국이 성장할 때는 어찌 보면 중국 증시에 상장된 그 회사 그 자체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돈을 더 벌고 주가도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시대가 오면 중국이 다시 좀 미국과의 관계가 괜찮아지고 좀 풀릴 거네라고 생각하면 그 논리를 다시 한번 돌린다면 그럼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 회사들 주식 사야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시절은 아니라는 뜻입니까?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장률이 1%, 2% 그러면 그 업종은 그거보다도 한 두 배, 세 배 간다고 하면 네. 이게 3%, 6% 가는 거죠. 그럼 3%, 6% 가서 PR이 얼마나 가야 되냐를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GDP가 5% 올라가는 나라는 그것에 이제 두 배, 세 배 가면 10%, 예를 들면 15% 성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로스 스탁에 대한 매력도는 어디 있는가는 그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 가치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치 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옆집에 이게 더 이쁜 놈이 많기 때문에 미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내재적인 그로스 포텐셜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계속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좋은데 이익이 많이 나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이라는 변수를 이것을 산업의 측면이 아니라 금융의 구조의 측면에서 우리가 고를 좀 다시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의미지만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중국의 금융시장의 폭이 넓어지면 MSCI나 FTSE나 다우존스 인덱스에서 중국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같은 에머징 마켓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비중은 계속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게 이익이 그렇게 나는 한국의 블루칩들을 외국인이 계속 파는 이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진 옆에 있다가 이제 돌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이것이 펀드멘탈의 개선 효과보다는 수급의 논리에 뒤통수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을 안 하고서 한국 기업 좋다고 얘기를 해봤자 이것이 미인 투표에서 이게 이 선수가 딴 데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그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한국 시장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중국 마켓을 깊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의 정도나 외국인이 몰려갔을 때 네. 한국 돈 빼서 거기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냐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바이든 시대의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의 형태가 달라질 것인데 IT 업종,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그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금융시장 개방 압력이 커질 것이고 중국의 니즈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개방을 서서히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중국 금융시장에서 기회가 열릴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한국에 투자하던 외국인들은 중국으로 돈 빼갈 가능성이 높으니 이러나저러나 우리도 중국 투자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그게 인덱스에 투자해서 중국에 돈 못 먹습니다. 어디 해야 됩니까? 최근 그럼? 20년 예. 동안에 중국 지수는 똑같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가총액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이. 네. 그래서 그게 EPS 딜루션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덱스를 ETF 사가지고 인덱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섹터하고 종목으로 가지 않으면 10년 동안 제자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이제 금융기관이나 리서처들이 산업하고 기업을 깊이 봐서 예. 산업보다도 GDP보다 두 배, 세 배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섹터하고 종목을 네. 이거를 피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잘 이것 좀 들여다보세요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증권사의 리서치가 수장님 개인적으로는 뭐 매크로를 보세요? 보는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러세요? 어떤 건 좀 그럼 조심하라는 업종도 혹시 있습니까? 이런 거는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성장률이 지금 GDP가 5%면 예. 이게 인더스트리가 애지간한 것들은 15% 이상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우리로 보면 15% 성장하는 산업은 대단한 산업인데 중국으로 보면 그것이 쏘쏘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게. 그래서 중국의 시각으로 우리보다도 예를 들어서 3배나 5배 정도 높은 성장을 하는 나라의 PR. 그래서 중국의 PR이 60배, 50배 이러는데 야, 저거 너무 고평가됐어 이렇게 보죠 우리는. 네. 근데 우리가 성장률 2% 뭐 이러는데 PR이 25면 쟤들이 5%, 6% 성장을 하게 되면 PR은 50에서 60 가는 것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같은 거죠. 그렇겠죠. 근데, 앞으로 성장이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야, 저것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면서 손이 안 나가는 이유도 좀 있죠. 자주 못 모시는 분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됐습니다만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수장님. 하나는 네. 근데 이건 궁금했던 건데 보통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머징 마켓 함부로 못 가는 이유가 성장률은 높지만 성장률만큼의 통화 가치 하락이 생기니까. 중국은 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안화 가치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성장이 계속 빠르게 이어간다고 가정할 때 이제 그게 하나 좀 궁금한 게 있고요. 자주 들으시는 질문이겠습니다만 최근에도 알리바바의 마윈이 공산당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한번 했다가 지금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결과를 맞이했잖아요. 그만큼 야 이게 저런 사회 시스템에서 과연 기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윈 문제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제 말을 감독 당국한테 잘못해서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되지만 예. 그 안을 들여다 보면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같이 걸리는데 예. 중국이 이제 우리 같으면은 뭐 모든 금융 당국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할 정도로 한 개 회사의 IPO를 갖고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사안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배경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중국이 지금 얼마 전에 P2P 여기에 대출해서 대형 사고가 났어요. 네. 이게 이제 몇천 개가 난립해가지고 이게 사고가 크게 네. 나왔는데 지금 중국 당국이 보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가 소액 대출이에요. 안 그래도 깨름칙한 영역이었다 그 말이군요. 그렇죠. 그 소액 대출을 이것이 다음번 내관이라고 이제 봤는데 예. 문제는 이 소액 대출의 최대 이제 그 선수가 개미금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마윈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런 소액 대출이나 여기에 관련되는 소위 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나 제한을 대폭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지금 핀테크 회사들이 무슨 금융이라고 다 이제 예, 예. 테크 회사니까 금융의 색깔을 빌려고 이제 파이낸스는 말을 다 붙였어요. 네. 근데 이거를 다 뺀 거예요. 그래서 개미 금융도 엔트 파이낸셜이 아니라 엔트 그룹이라 금융을 뺐고 예. 뭐 징동이나 샤오미나 다 이걸 뺐어요. 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음흠. 이렇게 들어간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이제 부실 대출의 위험이 커지고 이것이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이제 그 금융기관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커졌다는 거고. 당국의 걱정이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타이밍에
지금 얘들이 IPO를 들어오면서 금융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오인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다음번 사고가 터질 수 있는 리스크를 좀 갖고 있는 회사를 이걸 그대로 상장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P2P 다음에 들어오는 소액 대출의 위험성을 이것을 사전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얘들도 그 거처항만을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그때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상장을 하려고 봤더니만 이게 공상은행보다 더 커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를 들면 소액 대출을 그럼 규제하거나 막으면 엔트 파이낸셜 밸류에이션 다시 해야죠. 대폭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투자가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규제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의 지금 이제 나왔던 68위안의 가격은 이건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대로 IPO를 들어가게 되면 투자가들이 반토막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스톱시킨다. 이제 감독 당국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긴 하네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중국이 그 사회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게 중국의 기업 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다는 것은 늘 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와 무소불위의 보이는 손이 작용하는 예. 뭐 그게 최대 리스크죠. 리스크이긴 하죠. 그렇죠. 중국 경제에 근데 이번 대해서. 리스크 예. 같은 경우는 당국이 아차하는 사이에 이게 너무 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머리를 이제 써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았다는 거죠. 그래요. 저희 채팅창에서는 그렇다고 300조짜리 IPO를 막아요. 뭐 이런 얘기가 여전히 나오긴 하는데 사정은 그런 속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위안화. 위안화의 방향. 이제 우리는 이제 위안화가 최근에 절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위안화는 저것은 우리가 보는 수급에서 결정되는 환율이 아니다. 네. 저것은 100% 이제 보이는 손, 정부의 의도가 들어가는 손이기 거죠? 때문에 예. 그것을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환율과 같이 해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저거 환율은 저것은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절상을 시키는 것이지 시장의 수급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유는 중국의 그 환율 결정 메커니즘은 저건 복수통화 바스켓, 저 크롤링 제도이기 때문에 전일 종가에다가 그 22개 통화를 섞어서 가중치를 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요인을 인민은행 마음대로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으로 갖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예. 최근에 중국이 이제 그 경기 대응 요인을 인민은행이 마음대로 조절하는 걸 우리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복수통화 바스켓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런데 네. 이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 안에 들어가는 가중치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최근 환율을 보면 이것이 6.8, 6.8, 6.8, 6.6, 6.6, 6.6이 이게 일주일씩, 3일씩 그대로 똑같이 지속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건 이제 보이는 손에 들어가서 이 가중치를 조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환율을 절상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 시장의 수급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이 아마 맨 먼저 손을 쓴다고 하면은 환율 조작국 지정에 관한 이제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 환율을 먼저 조금 절상을 시키는 것이 카드 하나 주려고 그렇죠. 이게 리스크를 이제 협상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 83%가 이게 이 수입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내수 살리는 게 강하면 그렇죠. 위안화 강세로 만드는 그래서 게 위안화 유리하다. 강세가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금융시장에서 그 보는 것처럼 이게 달러가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나고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고 외국 돈이 많이 들어와서 저게 절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중국 당국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내려갈 만큼 내려갔네요. 환율은. 근데 그것은 이제 네. 중국이 6.3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7.2까지 올렸다고요. 그래서 미국이랑 무역, 싸우다가.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사이에 무역 수지 흑자는 계속적으로 났단 말이에요. 외환 보유고도 계속 늘었고. 네. 그리고 외국인 자금은 계속 들어왔으면 이론상으로 환율이 절상이 돼야죠. 예. 근데 이걸 6.3에서 7.2까지 15%를 절하를 시켰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우리 이제 서방의 시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올린 이유는 이 무역 전쟁의 피해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토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다시 지금 제자리로 시키는 중이다. 시키는 중인데 지금 6.6, 6.7, 6.8 이 정도 수준이면 네. 6.3 원래 수준에 비해서 아직도 한 1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이제 환율 절상이 뭐 이게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거냐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 절상되기 전 단계, 절하되기 전 단계를 놓고 보면 아직은 바텀이 훨씬 더 있다. 그래서 예. 내구력이 있다는 거죠. 예, 실시간 대충 통해서 DK 광님 그만해라 이프로 밥 좀 먹자. 저도 밥 먹으러 갈게요. 예. 되게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오시는 분이 중국의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끔은 중국의 나쁜 점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스스로 내린 결론은요. 그분이 친중이거나 반중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장점만 보고 있는 것 같으면 그분은 단점 얘기를 와서 해주시는 거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단점만 보고 있는 것 같으면 이 친구들 이런 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소장님 오늘 말씀이 왜 자꾸 중국 좋은 얘기만 하세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다소 어두운 부분이 이제 그걸로 중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뭐 또 그러니까 저도 또 반대편에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방송을 듣거나 보실 때 편한 마음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얼른 저녁 식사들 하시고요. 또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수 소장님 고맙습니다.